아줌마 그 상추 두 입만 주. 물기 싹 털어서. 에휴, 엄마는 사서 고생이야. 수산시장서 다 떠주는데. 얜 그게 같으냐? 이거 봐라요. 살 한 점 안 남았다. 볼품이 다르잖아요. 아줌마 고구마 한 개만 씻어줘요. 왜? 고구마도 튀기게? 날로 썰어놓게. 왕새우로 접시를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. 야, 너 내 거야! 빨리 내놔! 아이고, 아줌마 저 청소 다시 해야겠소. 아 녀석들이 그새 어질러 놨나 보. 우선 뒷베란다에 내놓을 테니 자리 나갈랑 내일이라도 넣어라. 버려요. 먹을 게 지천인데 돋아버릴 필요 없어요. 예, 아깝게 버리지. 지들방만 어지르고 있어요. 얘들아 이거 먹자. 저 이거 갖다 잡술라오. 콩나물 한 줌 넣고 끓이면 시원할 텐데. 주세요. 이거 산생선 잡은 거라 소금간만 넣어도 맛나요. 늦었소. 진지 잡으셨어요? 예. 아무튼 집어치워. 알았다니까. 경보가 에? 요새 오후에만 일 나가지? 예. 나 다니는 집도 갈래? 힘들겠지? 시간만 맞으면요. 그만두시게요. 아, 못 다니게 생 난리잖아. 왔나베. 이제 쌀 씻어. 언제 밥 먹어? 일 많은 거 보고 일찍 올 수 있나요? 갈게요. 예쁜 심청도 안 다닐 거면 나 달라고 했더니 생각은 딴 데 있었네. 하기사 일자리라도 물어다 줘야 방세밖에 수월하니까 그래. 우린 식구마다 조금씩이라도 버니까. 엄마. 테레비는 왜 끄냐? 남의 일에 애구지고 할 거 뭐 있어? 내일만도 힘든데. 엄마 기운도 좋아. 하루 종일 기계 소리 듣다가 저놈의 테레비 소리만 들으면 미칠 것 같아. 없잖아. 나도 담에 들어가. 숙제하려니까 또 텔레비야. 도시락 어째서? 여기 있어. 아, 지금 전화했어. 내일 아침에 오래. 예. 하루도 사람 없이는 안 되는 집인데 어째?
누구세요? 저기 아줌만데요. 어서 오세요. 기다렸어요. 식기 찾으셨어요? 예. 앉으세요. 전화로 얘기 들었어요. 그렇게 깔끔하시다면서요? 남쪽에 아까운 자리라고, 좋은 댁이라고 전부터 얘기 들었어요. 제가 게을러요. 몸으로 못 때우니까 다른 건 좀 하려고 들죠. 무슨 손님이라고? 나한텐 큰 손님이죠.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법 아니에요? 일 시작할게요. 네, 왔어요. 아주 좋은 사람 같아요. 알아서 착착하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. 어제 오늘 시작한 일 아닌데요. 여보세요? 그래 나야. 나야 항상 집에 있지. 나까지 나가면 세상이 더 복잡해질까 봐. 얌전한 게 아니라 무능한 거야. 그랬니? 너 용감하다 얘. 최후의 발악이다. 그게 용기냐? 어떻게 애들만 미국에 두고 와? 서울서 과외시키는 것보다 돈도 덜 들고 애들 비뚤어지지도 않겠더라. 여기서 어지간한 대학 갈만하면 내가 왜 그 발악을 하겠니? 너네 애들은 공부 잘하잖니? 그저 그래. 지방대학이야 가겠지 뭐. 미국보단 가깝잖아. 너답다. 미국보다 지방대학이 가깝다고? 그게 낫잖니. 이왕이면 경치 좋은 대로 춘천이나 제주도에 좀 수월한 대학 없을까? 설마 미국이 거기보다 더 경치 좋을까? 갈게요. 잠깐만요. 한 집에 사신다니까 좀 전해주실래요?
봉길 엄마가 얼만지 알죠? 전화할 때 말했어요. 10장 한 달치 아니에요. 아유, 알아요. 남의 심부름이라 센 거예요. 이상한 사람이네. 이걸 보고도 시비는 꼭 남의 방 앞에서 왜 털어? 한 말 났으면 거긴데 누구 방 앞이 따로 있어요? 밖에 나가 털면 되잖아. 무슨 천리길이나 된다고. 밖에 나가서 털면은 연탄재 얼마요? 자기 아들한테 말 못하고 괜히 남한테 신경질이야. 담배 하나 주시오. 아, 담배나 팔어. 팔팔 하나 줘요. 아, 참, 아, 좀 팔팔하게 좀 움직여 보시오. 응? 어디야? 아프시오? 응, 고맙다. 여기 경복이네 집이냐? 경복이 오빠요? 그래. 지금 아무도 없어요. 오빠는 학교에 갔고 아줌만 일 나갔어요. 어, 학교 다니니? 응, 받아. 예쁜 애가 주는 거야. 자, 빨리 받아. 구멍들이 삐뚤어 달렸나 원. 에휴. 용길 언니. 어. 갔다 왔어? 들어와. 10만 원이에요. 세보세요. 3만 원 더 줬네. 조금 더 얻는다기에 만 원 한 장 더 주는 줄 알았지. 아주 후하다니까. 세보세요. 그 아줌마 말이 맞겠지 뭐. 아까워 죽겠다니까. 내 이 곰발바닥 같은 손으로 이 짓 하게 생겼어. 안 하시면 어때요? 동길 아버지 월급 타다 주시겠다. 순이도 은행 나가겠다. 다달이 방세 나오겠다. 알토랑 같은 집에서. 그래. 경모가 수제비 뜨는데 한 술 안 틀래? 누룽지가 많아서요. 할머니.
절대 하루 이틀 다니고. 엄마. 자. 뻥튀기 먹고 과자 먹고. 아이 됐어. 엄마. 다녀올게요. 아파트 가게? 살살해. 남의 살림 피나게 해줄 거 없어. 성이 한참은 지 손으로 하라지 말. 사람들이 다 부지런하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살아요. 그래요? 배주고 배숙비를 먹었다. 다 좋은데. 없는 사람이 가죽이나 두꺼워야지 살지. 염치 차리는 것도 비슷한 처지에서는 할 짓이지. 형님 엄마 후라이팬 하나 드려놔. 수제비 먹다 말고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그 아줌마 보면 시계 볼 필요도 없어요. 가까운 데니까요. 예, 수고하세요. 누구세요? 안 사요. 지금 바빠요. 여보세요? 네? 아닙니다. 누구세요? 아, 웬일이야 이 시간에? 아, 왜 그렇게 오래 세우나? 또 속는 줄 알았지. 뭘 속아? 오늘은 진종일 무에 홀린 것 같아. 이유도 잘 모르겠어. 모르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. 대낮에 웬일이야? 아, 내 집에 못 들어온 시간이 있어? 당신이 오니까 이제 우리 집 같네. 아직 온 거요? 그냥 돌아 버렸어. 기분도 좋지 않고. 글쎄, 나도 계속 기분이 이상하대. 강아지 같아. 뭐라고? 당신 일찍 오니까 좋다고. 무슨 일 있었어? 아니, 잡상인, 전도부인 늘 다니는 사람들인데 오늘따라 짜증이 나서. 당신은? 일은 잘 안 되고 그새 딱지까지 떼고. 어디서? 광화문. 당신 어느 국민학교 나왔다고 했지? 덕수국민학교잖아. 뭐 바로 그 근처야.
얼굴이 왜 그래? 얼빠진 사람처럼. 무슨 일이야? 됐어? 어? 바닥에 물기가 있었나 봐. 조심하지 않고 참.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왜 그래? 옛날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작년에 둘째 줄까지 앉았던 사람 다 일어나. 복도에 나가서 기대로 서. 제 물건 다 가지고. 조용. 5학년 언니들답게. 너희는 줄 하나 저기 못 서니? 모두 입! 넷째 줄까지 다 나와. 뒤로 가. 예. 넌 왜 첫날부터 말썽이야? 빨리 줄 서.
안 했어? 조금도 안 했어? 숙제 안 한 사람 나와. 손 내밀어. 다음. 다음부터는 숙제 꼭 해와. 박수자, 넌 왜 주소 안 썼어? 너네 번지 몰라? 내일까지 써와. 엄마한테 써달래? 많아. 호박집도 있고 돼지집도 있어. 선생님한테 말하지 그래. 그럼 아무 번지다 써. 됐지? 이상한 거. 이게 더 그럴듯하다. 선생님 몰라. 내일 내. 우리나라 대한나라 독립을 위하여 80평생 한결같이 몸 바쳐오신 고마우신 우리 대통령이 승만 대통령. 우리는 길이 길이 빛내오리라. 우리나라 대한나라 독립을 위하여 80평생 한결같이 몸 바쳐오신 고마우신 우리 대통령이 승만 대통령. 우리는 길이 길이 빛내오리라. 우리나라 대한나라 독립을 위하여 80평생 한결같이 몸 바쳐오신 고마우신 우리 대통령이 승만 대통령. 우리는 내 짝도 넣자. 싫어. 그럼 나도 안 해. 그래 그럼. 수자야 들어와. 우리나라 대한나라 독립을 위하여 80평생 한결같이 몸 바쳐오신 고마우신 우리 대통령이 승만 대통령. 우리는 길이 길이 빛내오리라. 아, 어딜 만져? 병아리를 기르면 자연 공부되고 매일 알 낳으니 도시락 반찬 걱정 없고. 아이, 문나, 이건 다 수평아리야. 쬐끄만 게 뭘 한다고? 다 안평아리만 골라온 거다.
아침에 우니까 시계 필요 없고. 거봐요, 수탉이니까 울죠. 어떻게 길러요? 자, 싸래기, 좁쌀, 밥찌꺼기. 금방 죽을걸? 너 저리 못 가! 넌 어떻게 아니? 우리 집에 닭 많다. 그럼 너한테 배워서 기르면 되잖아. 어냐? 진짜야, 우리 병아리가 어제 그랬다 그러더라. 그렇게 큰 알을 낳니? 보리알이야. 달걀하고 똑같아. 니네 병아리는 안녕하시니? 우리 집엔 짐승이 안 돼. 개도 안 돼. 죽고 도망가고. 소시지 너 먹어. 우리 엄마 물렁한 거 싫대. 물렁한 거? 짐승 말이야. 궁상 떨지 마. 국가지 병아리 줘. 니네 집에 오리도 있니? 오리가 더 많다? 몇 마리인데? 30마리 넘어. 닭은? 15마리. 사람을? 6명. 니네 집 부자구나? 아유, 참. 우린 가난해. 사람만 6이야. 방은 7개인데 하나 남아. 너 참 웃긴다. 우리 엄마도 날더러 웃긴데. 우리나 마셔라. 체하겠다. 너 먼저 마시고 줘. 너네 집 한 번만 가보자. 응? 응? 엄마한테 물어보고. 나 착한 애라고 그래? 응? 지우개 새거 줄게. 우리 집 멀어. 자음은 바뀌라며? 나 가봤어. 전차 타고 효자동까지 가서. 나 전차 안 타. 걸어가면 더 재밌지? 하루는 우리 집, 하루는 너네 집. 숙제 같이 하고. 근데 넌 뭐가 바빠서 자꾸 숙제를 안 하니? 정과 뺏기면 간단해. 선생님, 수사는 영희를 숙제 뺏겼어요. 맨날 뺏겨요. 조영, 이영일, 보여줬니? 아니요. 거짓말이에요. 봤어요. 조영. 박수자, 보고 썼니? 아니요. 거짓말이에요! 정글 뺏겼어요. 수자는 정글 없어요. 내 정글 빌려줬다. 이영일, 박수자, 숙제 가지고 나와. 어서 나와. 네.
같잖아. 저도 전과 베꼈어요. 영일이는 전과 베꼈고요. 수자는 영일이 거 베꼈어요. 너도 전과 베꼈잖아. 나하고 똑같잖아. 그럼 너도 내 거 베꼈니? 시끄러워. 누가 전과 베끼랬어? 전과 베낀 사람 모두 일어나. 복도에 나가서 무릎 꿇고 있어. 저거 봐. 올라가서 창문 열어줄까? 또 걸리면 혼나. 학교란 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? 오늘 내 생일인 거 알지? 선물 갖고 왔어. 얘는 선물 없으면 어떠니? 우리 엄마가 새냥만 데리고 오랬어. 구질구질한 애하고 노는 애는 빼랬어. 가자. 여기라. 우리 집 갈래? 정말? 지금? 지우개 내일 갖다 줄게. 안 줘도 돼. 빌려줘. 너 줄게? 네가 나 빌려줘. 구질구질한 애들하고 안 논다고. 꼭 소풍 가는 것 같다, 그치? 6학년 되면 또 소풍 갈 텐데 뭐. 맡아놓고 자음 바뀌잖아. 넌 그럼 집에서 직접 가면 되겠다. 우리 집 앞에서 김밥 까먹고 놀더라. 아저씨! 우리 엄마 거기 갔어요? 돼지 잡는다고 초막집 아줌마하고 같이 안 갔어요? 힘들다. 말 걸지 마. 힘들어. 저 아저씨 니네 아버지 친구야? 응, 저 아저씨 부자다.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초막집에서도 그렇고 돈 꼬러 저 아저씨한테 간다. 저 아저씨 은행 다녀? 은행엔 저금하러 가지. 은행에선 돈 벌어오지. 우리 아버지 은행 다니는데? 그래? 그럼 다른 은행인가 보다. 뭐해 넉넉고? 뭐에 홀린 것 같네? 아닐 거야. 뭐가? 그럴 리가 없어.
엄만? 엄마만 찾냐? 다녔는데. 엄마, 여기 있어? 콩나물 좀 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